빼앗을 때 그때 과정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는 진행이 됐고요. 앞쪽 밀어 자 좋습니다. 자 연결했죠. 완델슨 골! 포항 스틸러스의 복귀를 알리고 있는 완델슨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던 그 완델슨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국내 복귀 첫 골을 또 신고하는 완델슨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 기회 단 한 번 놓치지 않고 성공시키는 완델슨입니다. 자 이게 바로 김기동 감독의 축구입니다. 이 측면에서 위치하다가 한 번의 뒷공간을 노렸고 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리는 이런 축구가 또 이 장면에서 또 한 차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완델슨이 포항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심상민 선수가 이 쉽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 한 공간을 보고 잘 노려줬고 또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 주발로 때려버리는 완델슨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인의 스피드를 살렸고 그대로 발만 갖다 대는 굉장히 좋은 슈팅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18분을 향해가는 그 시점 속에서 완델슨 경기 종료 직전 극장골 넣을 것 같은 느낌이다. 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자 정재희가 정재희 좋아요. 점합니다. 정재희 맞다. 3세번의 정재희 결국에는 득점을 만듭니다. 자 직접 슈팅 장면과 똑같은 각도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완벽한 임팩트를 해냈던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슈팅을 수비에게 맡기고 두 번째 슈팅은 골키퍼에게 하지만 세 번째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면 남은 시간 동안 오늘 경기 포항 입장에선 굉장히 유리하고 또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이 더 필요했던 포항 스틸러스 그 중심에는 정재희 선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물론 이 신장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스크린을 해냈고 이 홍승현 선수가 결코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정말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정재희 선수가 김해시청 홈구장에서 찬물을 끼웠습니다. 확실히 FA컵 피지컬 차이를 극복하면서 좋은 위치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 좋아요. 냈습니다. 꺾어줍니다. 뒤쪽에 정재희 골!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희. 자 지금도 이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이 내준 것을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하는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한 방 왼발 한 방 정재희 선수입니다. 그리고 자 이호재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네 확실히 이 추가골 실점한 이후에 김해시청 수비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 그 장면 역시 놓치지 않고 이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이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성호 감독이 교체 카드를 또 하나 꺼내들고 있는데 자 이호재 선수 뒤쪽에도 눈이 달렸나요? 네 정말 네, 굉장히 잘 꺼냈습니다 이 장면. 네 보지도 않았어요. 이호재를 정확하게 보고 연결했던 공 정희재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재희 선수죠. 정재희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신진호가 준비합니다. 신진호 박스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갑니다. 뒤쪽에서 자 헤더 그리고 좋은 흐름 속에서 이어갔던 이호재가 이번 경기 FA컵 3라운드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는 이호재 선수입니다. 정말 이 알리그에서 이 해트트릭을 하는 그런 좋은 어떤 흐름을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호재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이호재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재희 선수 또한 올 시즌에 약간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 교체로 오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이호재 선수까지 이렇게 득점을 펼치면서 터져주는 경기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기동 감독으로서는 또 많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후반전 연속 실점을 내주면서 넉 점차 리드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진호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지금도 골! 이호재가 멀티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직전 헤딩 장면에서 놓쳤지만 이번 헤딩 장면은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는 이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 결국에는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실 올 시즌 많은 출장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효재 선수입니다. 이 올 시즌 리그 출장 기록도 한 경기인데 이 한 경기조차도 교체로 나왔을 만큼 아직까지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본인이 다음 경기에는 무조건 출전해야 된다. 약간의 항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지난 시즌 최전방의 부재를 겪었던 김기동 감독에게 정말 이호재 선수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팀의 어떤 긍정적인 작용으로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